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LSK에서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메드라 코딩에 대해서, PTC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요. 저 강의 자료는 PTC Point to Consider 어떻게 해서 이 텀을 실렉트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Point to Consider 왜 이런 문서가 필요하고 왜 이런 컨벤션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물론 이제 두통이 있다, 헤데이크가 있다 그러면 명백히 헤데이크라는 텀이 있어서 코딩을 하지만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텀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각자 생각하는 나는 이 텀이 더 유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텀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코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는 코딩을 위해서 코딩 컨벤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메드라에서 코딩 컨벤션으로 Point to Consider라는 문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목적도 코딩 컨벤션의 목적은 일관성 있는 코딩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SOP상 우리는 이런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코딩하겠다라는 것을 정해놔서 모든 사람이 누가 코딩을 하든지 간에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누가 선택을 해서 이것을 코딩을 하던 동일한 그런 결과물에 코딩 값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코딩 컨벤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코더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오토코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토코딩을 하더라도 굉장히 애매한 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뉴얼로 코딩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메드라에서 Point to Consider라는 문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드라는 보시면 2018년 9월 1일 앞서 하지혜 연구관님이 아마 소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3월 1일, 9월 1일에 이렇게 버전업이 한 번씩 되고 9월에 마이너한 버전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버전은 21.1 버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버전이 나올 때마다 Point to Consider라는 문서가 계속 같이 업데이트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인더스트리 그 제약사나 레귤러토리 관에서 어떤 텀을 선택하거나 리뷰하는데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문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정확한 텀을 선택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느냐를 위해서 개발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ICH 스티어링 커미티라는 곳에서 워킹 그룹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레귤레이터 관에 있는 계신 분들과 인더스트리 리프레젠티티브 그러니까 제약협회라던가 이런 대표자들이 모이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EU, Japan, USA 이렇게 세 리전만이 ICH에 가입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국이나 저희 나라도 가입국이 되면서 이런 리전이 변화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국가들 리전에서 레귤레이터랑 이제 제약협회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해가지고 이 PTC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드라가 1년에 두 번씩 업데이트 되듯이 이 PTC도 마찬가지로 1년에 두번 업데이트 되는 문서이고 MSSO 웹사이트랑 JMO, ICH 웹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MSSO 를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서치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셔서 How to use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 도큐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버전 21.1 이제 현재 최신 버전의 포인트 투 컨시더 문서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DF나 워드 파일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이전 버전에 대한 가이드들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메드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포인트 투 컨시더 어떻게 이 텀을 셀렉트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그다음에 이제 코딩이 제대로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너럴 텀 셀렉션 보시면 일단 소스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가 엉망이면 코딩 값이 정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입력되는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코딩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Do not alter Medra.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메드라를 한번 사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텀을 사이사이 껴놓는다 그래요. 자기네 원하는 LLD, 여기 없네. 그리고 더 이상 구입을 하지 않고 그 메드라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럼 메드라에서는 그것을 더 이상 메드라라고 부르지 마라. 이건 우리가 발행한 사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메드라 아까 앞전에서 아마 프라이머리 SOC를 이제 강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프라이머리 SOC가 아닌 우리는 다른 SOC로 할 거야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뭐 분석을 위해서 세컨더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만약에 이게 프라이머리 SOC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네 마음대로 세컨더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MSSO에 체인지 리퀘스트를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사전은 이런 프린시플로 코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들어진 건데, 너네가 만약에 이 메드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거 체인지 리퀘스트를 하는 거지 너네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이것이 이제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항상 LLT, lowest level term, 아까 그 구조, 다층 구조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제일 하위에 있는 LLT를 항상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코딩 룰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term과 가장 유사한 LLT를 선택하는 것이 일단 기본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를, 하이어키를 한번 검토를 한다는 건 이제 뒤에서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리포티드 인포메이션을 포함해서 코딩을 하되 다른 인포메이션을 애드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된 텀은 다 하되 애드하지 말라는 거니,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임상시험에서 키드니 필리어가 나왔다고 보고가 됐어요. 근데 그 의뢰사에선 그런 거죠. 나레이션이나 그 의사 선생님 그 나레이션에 보면 키드니 필류가 원래 있었는데 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딩을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키드니 필류의 악화라고 코딩을 해야지 왜 키드니 필류라고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이 코딩 자체는 이런저런 상황을 다 보고 나레이션까지 보고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된 텀그 하나만 보고 코딩을 하는 게 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키드니 필류 악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이트에 쿼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쿼리를 발행해서 이것이 기존 질환의 악화인지 확인을 해서 텀을 바꿔야 코딩 텀이 바뀌는 거지, 이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다 종합해서 코딩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항상 로에스트 레벨 텀을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시면 얼마나 사이트에서 넣는 값이 퀄리티가 중요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립스워랑 립스워스가 S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LLT 선택이 되면 립스워가 되고 source, lib, 이렇게 동일한 그런 언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PT가 달라지는 거예요. lib-swore가 되면 통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ource가 되면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T가 완전히 다르게 분류가 되는 거고, swore comes도 마찬가지로, swore comes로 보고된 경우에는 통증으로 PT가 올라가지만, source come으로 되면 어떤 non-infective gingivitis, 이렇게 분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영어에 능통해가지고 S를 붙일지 안 붙일지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이트에서 얼마나 최대한 그 텀을 정확하게 써주느냐가 이렇게 분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섯 개의 하이어크리에서 CSR이나 아니면 그 에세이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PT랑 SOC 두 개가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LLT에서는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PT로 올라갔을 때 저희가 분석에 사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염증인지 통증인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그 코딩이 달라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체크 하이어크리의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PT를 보여드려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 쉬우겠지만, 만약에 PT를 생각하지 않고 LLT만 있다고 생각하면, 소변에서 크리아티닌이 인크리즈가 됐다고 했을 때 유린 인크리즈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검색을 하다가 크리아티닌 인크리즈네, 그리고 코딩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PT로 올라갔을 때 블러드 크리아티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택한 LLT에 위로 갔을 때 이게 블러드가 될 수도 있고 유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질수 있다는 거에, 이런 점에서 하이어크리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do not add information에 저희가 보고된 텀 이외에 다른 텀을 더하지 말고 그 보고 텀만 보고 코딩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게 내가 의학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에브도미날 페인도 보고됐고 인크리스 시럼 아밀레이즈도 보고됐고 인크리스 시럼 라이페이스도 보고가 됐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틀림없이 판크레티티스야 라고 해서 그거를 코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의사가 보고할 때 그런 텀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내가 생각한 그걸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된 텀을 코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요 예시에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텀이 있지만 이 CRF 같은 데는 한 칸에 한 텀이 있어서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보고가 되게 되면 쿼리가 나가겠죠. 스플릿 해달라고. 그래서 텀을 한 줄에 하나씩 해서 코딩이 될 수 있도록 수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제너럴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라는 거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텀 셀렉트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증상과 진단명이 항상 이렇게 복합적으로 수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TC, Point Consider에는 그런 경우의 수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뭐지, 진단명이 있는데 증상명이 있을 때. 보시면 아나필렉틱 리액션이랑 래시 이런 거, 이 하위에 보고된 하이포텐션, 디스니아 이런 것들이 다 아나필락틱 리액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단명이기 때문에 아나필락틱 리액션만 코딩을 하고 하위에 있는 것들은 코딩을 하지 않는 것이 프리퍼드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단명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Possible myocardial infarction 이렇게 나오고 다른 증상들이 있으면 이게 확진된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 나와 있는 myocardial infarction, chest pain, 디스니아 디프라시스 모두 다 코딩을 하는 것이 프리퍼드 옵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멀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줄에 이제 한 사람의 하나만 보고가 될 수도 있지만 멀티로 다이아그노시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멀티로 이제 확진이 되지 않은 다이아그노시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심ptom이 같이 들어온 경우와 안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이제 프리퍼드는 멀티 다이아그노시스만 코딩을 한다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확진이 아니라면 다이아그노시스랑 사인이랑 심톰을 다 같이 코딩을 한다는 게 룰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확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이 pulmonary embolism이랑 myocardial infarction이랑 congestive heart failure 이것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증상들은 코딩을 따로 하지 않고 이 확진된 진단명만 코딩을 하는 것이 프리퍼드 옵션이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에서는 여기서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확진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진단명이 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각각 코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아니고 프리퍼드 옵션이에요. 그래서 각 회사별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스플릿해서 코딩을 해서 할 건지는 회사별로 정책을 정하셔가지고 일관성 있게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포인트 투 컨시더에서는 이게 이제 프리퍼드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타로는 이제 사인이랑 심톰 증상 징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에 하위로 체스트 페인, 디스니아, 디아프리시스, ECG 체인지가 있고 전다이스, 황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나머지 거는 다 마이오카디아 인팍션 때문에 생겼지만 황달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MI랑 전다이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그 증상 징후가 진단명에 포함될 경우에는 진단명만 하지만 여러 개 중에 포함되지 않는 진단명이 있으면 별도로 코딩을 한다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제 데스가 이제 항상 특히 SA 리포트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SA 텀을 데스라고 해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사이트들도 꽤 있어요. 근데 데스는 텀이 아니고 어떤 이벤트의 아웃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eath due to myocardial infarction 그러면 myocardial infarction만
그 코딩을 하는 거고, 데스는 그 아웃컴 부분에 데스를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컨스티페이션, 럽치드 볼 이런 게 있는데 페이션트 다이드가 있어요. 페이션트 다이드는 코딩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른 거가 있고 페이션트 다이는 아웃컴으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고를 할때이 사람이 죽은 게 에세이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그거를 보고하고 아웃컴을 데스로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conflicting, ambiguous, vague 이런 여러 가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이건 이제 불일치한다는 거죠. 하이퍼칼레미아가 있었는데 그 수치가 하이폰 거죠. 그러니까 수치 보고된 거는 하이포고 텀은 하이퍼인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쿼리를 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자체로 코딩을 해야 된다고 하면 abnormal로 코딩을 하라는 거죠. 위인지 R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비정상이라서 보고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퍼칼레미아, 앱노말. 그 다음에 이제 GU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기 내과 뭐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가스트릭 얼서 페인이라고 해서 코딩이 될수 있겠지만 또 비뇨기과에서는 제니탈 유리너리 시스템이라 그래서 어느 페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이거는 소화기내과 지금 임상시험이니까 아마 가스트릭 얼설 거야 라고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그냥 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페인으로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스트릭 얼설 페인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쿼리로. 그다음에 vague informat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애매한 information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Turned green. 뭐가 초록색으로 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약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건지, 환자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했는 건지. 그럴 때 이제 코딩으로는 unevaluable event라는 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 바이 원으로 한 텀에 하나씩 코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드라인은 복합적인 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T 값에 보시면 다이아베틱 레티노패티, 그래서 어떤 당뇨병성 레티노패시. 근데 이게 코딩 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스플릿을 하라고 쿼리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텀이 컴비네이션으로 있다는 것을 알면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한 개의 텀으로 코딩이 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시브 카디오메갈리 이런 것도 복합적인 텀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컴비네이션 텀도 메드라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된 거죠. 레티노패시 듀투 다이아비티스. 그랬을 때 이거가 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가 있으니까 LLT를 그렇게 선택하지만 이 모든 텀이 이렇게 복합된 텀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메드라는 서치를 할때 많이 시간을 들여서 검색을 할수록 더 정확한 텀을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인 만큼 많은 텀을 찾을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메드라에 무슨 텀이 있는지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검색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텀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검색을 하면 이제 있으면 이 복합 코딩 컴비네이션 텀을 코딩을 하는 거고 없으면 쿼리를 내서 스플릿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래쉬 리드 이칭, 이치 래쉬 이런 텀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앞에서도 이제 진단명과 증상 징후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때가 이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도 chest pain due to myocardial infarction. 그러면 myocardial infarction 때문에 chest pain이 왔으니까 이 진단명, myocardial infarction만 코딩을 하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chest pain도 살리고 싶고, term을 myocardial infarction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스플릿을 해서 각각 보고를 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due to 이런 걸 넣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같이 보고가 될때 괄호를 치고 보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A도 그렇겠지만 약물도 성분명을 괄호 치고 넣고 상품명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괄호가 있는데 이럴 때는
둘 중에 포괄적인 거를 코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같은 정확한 보고라면 헤파틱 펑션 디소더랑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같이 이렇게 괄호치고 보고가 됐다면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훨씬 더 정확한 텀, 정확하고 스페시픽한 텀이기 때문에 그걸로 코딩을 하라는 거고 아리트미아 듀투 아트리알 피브리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부정맥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으로 코딩을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텀을 다 유지하고 싶으면 이제 스플릿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앞에 슬라이드랑 반복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컴비네이션 텀이 이제 다이어리아 앤 부미팅 이런 식으로 구역부터랑 설사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의학적으로 이것이 다 유의하고 꼭 두 개의 텀이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스플릿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임의로 DM팀이나 PB팀에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잘라서 각각 코닝해야 돼 이게 아니고 쿼리가 나가서 사이트에서 보고 텀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프랙처 due to fall 그래서 리스트 프랙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뭐 이 약을 먹고 어지러워서 뭐 넘어졌는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폴도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각각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병력이 있어요. 그래서 pre-existing conditio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든 게 기존에 암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shortness of breath, 숨이 이제 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기존에 있던 캔서는 새로 발생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코딩을 하지 않고 발생한 이벤트인 shortness of breath를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드라 텀에는 age랑 어떤 이벤트가 특이하게 이제 연결되어서 있는 코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다이스 인은 unborn. 그래서 이제 신생아 때 황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LLT가 있다는 거죠. 전다이스 of newborn.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그냥 검색을 전다이스만 해서 전다이스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상세한 텀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6살에 사이코시스가 딜벨롭 됐다. 그러면 이제 6살이라는 것이 이제 어린이잖아요. 그래서 차일드 사이코시스라는 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저런 텀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가능성을 봤을 때 코딩의 셀렉션이 더 정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바디 사이트 예를 들어 스킨 레션 페이스 얼굴에 그 래쉬가 생긴 거죠. 그러면 래쉬 온 페이스라는 텀이 있다. 그냥 래쉬로 코딩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거는 래쉬 온 페이스. 그다음에 부종, 이데마 같은 게 있을 때 이 이데마가 얼굴에 있으면 페이스 이데마 이런 텀이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거지 그냥 부종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 브로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인트 투 컨시더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스킨 래쉬 on face and neck 그래서 얼굴이랑 목에 둘 다 래쉬가 생겼을 때 스킨 래쉬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래쉬 on face를 선택하고 neck 래쉬로 각각을 코딩을 해도 어차피 PT는 래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스킨 래쉬도 래쉬고 그랬을 때 이걸 각각 나눴을 때는 그럼 래쉬가 두 건이 발생이 된 걸로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서 스킨 래쉬로 해서 카운트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손과 발의 부종, OEDMA on hands and feet를 보면 각각을 코딩을 할 수도 있어요. 손의 부종과 발의 부종. 그래서 그게 PT가 어차피 OEDMA peripheral로 올라가서 각각이 카운트가 돼서 두 건이 있겠지만 LLT의 이 extremities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하면 이 모든 거를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다 코딩이 될 수 있는 텀이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요 텀을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아우를 수 있는 텀이 있으면 그 텀을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분할 스플릿 해가지고 코딩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컨디션에 대해서 그것이 악화된 경우 이제 SA나 A로 보고가 되잖아요. 악화된 것의 용어에는 aggravated, exacerbated, worsen 이런 용어들이 있고 같이 혼재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매드라 안에서는 뭐 worsen만 사용한다던가 이런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세 단어가 다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progressive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recurrent 재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용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노님으로 보고 코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텀도 congenital이라고 붙어 있는 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congenital heart disease 아니면 child born with heart disease 태어날 때부터 heart disease가 있었다. 그러면 LAT의 heart disease congenital이라는 텀이 있다는 거. 그리고 newborn with phimosis 그러면 이제 phimosis라고 코딩을 하는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phimosis는 올라가면 SOC가 congenital familial genetic disorder로 코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거 보시면 45세 때 그게 발생을 해서 피모시스는 아까 하면 congenital로 SOC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45세 때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그냥 피모시스로 코딩을 하면 이게 어떤 선천적인 걸로 코딩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acquired라는 명이 붙어있는 LAT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acquired phimosis를 선택을 하면 SOC가 다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인 거와 아닌 거에 구분이 있는 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시면 developed night blindness in a middle age. 그럼 나이트 블라인드니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LAT의 나이트 블라인드니스는 PT도 나이트 블라인드니스고 SOC가 아이 디소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들 에이지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걸 컨제니탈로 생각해서 코딩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발생 시기가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어콰이어드나 아니면 이제 LAT를 봤을 때 SOC가 컨제니탈로 올라가지 않는 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밑에도 34세의 환자가 콜란지에티시스를 발생을 했다. 그러면 acquired가 붙어있는 그런 텀을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오플라즘 어떤 네오플라즘 쪽에는 캔서나 카시노마가 같은 의미의 용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딕셔너리 안에 한 용어로 다 일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시노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같은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aggravated, 뭐 worsening 이런 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듯이 여기 네오플라즘 쪽에서는 캔서랑 카시노마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럼프나 메스 이런 근종 같은 것들은 네오플라시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A나 SA 이렇게 코딩할 때 말고 병력이나 수술력을 또 코딩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수술력을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only procedure is reported.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환자가 transfusion of platelets가 보고됐다. 그럼 platelet transfusion을 코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도 환자가 편도 수술을 어렸을 때 했다. 그럼 편도 수술을 코딩을 하면 되는 이런 간단한 그런 보고 텀은 괜찮은데 이제 다른 거가 같이 있을 때 어떻게 코딩을 할 건가? 리버 트랜스플레이션도 있고 왜냐하면 리버 인저리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각각 코딩할 것인가? 아니면 리버 트랜스플랜테이션만 병력이니까 수술력이니까 코딩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는 프리퍼드 옵션에는 각각을 다 코딩을 해서 리버 인저리에 대한 텀도 살리라고 했지만 이건 또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경우에 리버 트랜스플레이션만 코딩을 할 거야라고 SOP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코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가이드를 포인트 투 컨시더의 가이드가
발행이 돼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명백히 있다면 물론 그 가이드대로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you point to consider에서는 preferred option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권장을 한다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회사 내에 일관성 있게 데이터를 코딩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사 결과 랩 수치 같은 데서 이제 좀 되게 애매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랩이 abnormal하면 A 페이지에 adverse event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불일치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예시로 보시면 이제 hypoglycemia 는 어떤 진단이 딱 된 거예요. 하이포글라이세미아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LAT 하이포글라이세미아로 코딩을 하면 이건 SOC가 메타볼리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검사 수치 자체가 그냥 글루코스가 감소가 됐어. 디크리즈. 그랬을 때 글루코스 디크리즈를 하이포글라이세미아로 코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메타볼리즘으로 올라가지만 이 자체가 텀이 있거든요. 글루코스가 감소됐다는. 그러면 그 텀은 SOC가 인베스티게이터 그래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검사 수치를 분류를 하는 SOC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치만 있을 때는 SOC가 인베스티게이션으로 올라가는 텀을 선택을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글루코스가 내려갔으니까 하이포글라이세미아야 라고 해서 그렇게 코딩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리포티드 텀이 글루코스가 40mg per dl 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코딩을 할 것인가. 명백히 글루코스가 40mg per dl면 그 램 노멀 렌즈에 보다 이제 아래인 거죠. 그랬을 때 글루코스 로우라는 텀으로 코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하게 기준치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근데 his glucose was 40. 그리고 이제 유닛이 없는 거죠. 무슨 기준으로 40인지.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몰 퍼 데시리터야 라고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된 텀이 끝인 거예요. 뭐가 40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글루코스 로어 뭐 디크리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앱노말로 코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중에서 엘리베이티드 포타슘 7.0mmol per liter and hyperkalemia.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용어는 다 hyperkalemia에 속한 거고 명백히 진단명으로 hyperkalemia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뭐 elevated potassium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hyperkalemia로 LLT를 선택해서 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병용 약물 같은 경우에 그 concomitant medication, 병용 약물을 수집할 때 그 약물을 왜 먹었는지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예방, 이렇게 돼 있어요. 항암요법에서 구역구토 예방, 이렇게 해서 수집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럴 때 그러면 예방으로, prevention으로 코딩을 할 건지, 구역구토로 할 건지 되게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구역구토는 지금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코딩을 하기도 그렇고 프리벤션으로 코딩을 하자니 뭐에 대한 예방인지 너무 스페시픽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애매한데 여기서 이제 코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나옵니다. 프로필락시스 of 아리스미아 부정맥을 예방하기 위해서 썼는데 LAT가 있는 거죠. 아리스미아 프로필락시스 그리고 편두통 프리벤션을 위해서 썼는데 LAT 텀에 마이그레인 프로필락시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백히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 플러스 예방 이게 복합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메드라에서는 이제 시노님으로 프리벤션이랑 프로필락시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벤션이랑 프로필락시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evention of hepatotoxicity라고 보고가 됐는데 이거는 아무리 찾아도 LAT에 이 복합적인 텀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preferred option은 prevention도 예방도 코딩을 하고 hepatotoxicity도 코딩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코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코딩해서 수집하는 회사는 현재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둘 중에서 prevention을 할지
아니면 헤파토톡시시티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맞다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관성 있는 코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드라 포인트 투 컨시더에 저희가 많이 이제 임상시험이나 에세이 리포트에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메드라에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메디케이션 에러, 처방 오류 같은 것들도 코딩이 될 수 있고요. 에시덴트 익스포저 앤 오큐페이셔널 익스포저, 그러니까 어떤 간호사가 바늘로 혈액을 채취하다가 찔렸다. 그러면 이제 익스포저잖아요. 그러면 그런 코드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잘못 사용한 거, 미스유스, 어뷰스, 어딕션, 중독 이런 코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infectious agent via product, 어떤 물질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다가 그 주사 약물이 본의 아니게 찔려서 내가 묻어서 노출이 됐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보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텀들도 있고 오버도즈, 톡시시티, 포이즈닝 이런 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내시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바이옵시를 한다던가 이럴 때 또는 뭐 혈당을 측정한다고 기계를 꽂아놨을 때 이럴 때 뭐가 막혔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코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드럭 인터랙션, 뭐하고 뭐하고 인터랙션이 먹었더니 생겼다 이런 것도 모든 약물끼리의 드럭 인터랙션은 없지만 많이 일어나는 드럭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플라벨류즈라는 텀도 있다는 거죠. 어떤 내가 원래 나와 있는 그 라벨에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프로덕트 퀄리티 이슈, 무슨 병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런 것도 보고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프로덕트 퀄리티 이슈에 텀이 있어요. 헤어가 거기서 발견되었다 아니면 무슨 오염물이 발견되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서 보고가 됐을 때 그런 게 다 코딩이 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